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25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7명이 증가한 총 27,729명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24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9명으로 19.7%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2.0%인 47명이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11.6%인 17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6.3%로 757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한 상태고, 이중 6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1.9%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24일 18시 기준 812명 입소해 64.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448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25일 0시 기준 경기도 65세 미만 예방접종자 수는 879명이 증가한 총 14만 8,007명으로 접종 동의자 15만 5,085명 대비 95.4%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는 65세 이상 대상자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금일 0시 기준 65세 이상 접종자 수는 3,297명이 증가한 5,096명으로 접종 동의자 82,563명 대비 6.2%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총 접종자는 15만 3,103명이고, 세부적으로 요양병원 4만 4,900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2만 9,037명,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9,062명, 코로나 치료 전담 병원 9,794명, 정신 의료기관과 고위험 의료기관 6만 310명입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이후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받은 외국인의 검사 자료에 기초한 통계입니다. 경기도는 총 34만 4,724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중 534명에서 양성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검사 양성률은 약 0.15%입니다. 그동안 비슷한 방식의 대규모 일제 검사의 양성률이 보통 0.01%에서 0.02% 내외 수준이었음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찾아진 534명이 결과의 전부는 아닙니다. 역학조사관들은 이 사례들을 지표로 삼아 접촉자 추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3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간의 경기도 행정명령 기간 동안 10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규모 있는 클러스터들만을 살펴봐도 최소 8개의 집단 감염 클러스터가 관련하여 새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확진자 숫자로는 내국인 50명, 외국인 96명 등총 146명의 확진자가 연결되어 발견된 셈입니다. 역학조사가 심층적으로 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감염자를 더 찾을 수도 있고, 관리 중인 접촉자들 중에서
시간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총 관련된 확진자가 9인 이하여서 별도 클러스터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들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관련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집단 감염 클러스터 사례를 방역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교회 관련 클러스터 예입니다. 지난 16일 외국인 교인 한 명이 일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직원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뒤따른 역학조사들을 진행하면서 유치원 두 개소로 감염이 확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4일 0시 기준 이 클러스터의 총 확진자는 26명으로 교회 관련 13명, 유치원 관련 13명입니다. 이중 외국인이 9명이고 내국인이 17명입니다. 다음 예는 성남시 외국인 모임 관련 클러스터입니다. 지난 17일 성남시 소재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한 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3일까지 같은 대학교의 유학생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교 학생 중한 명은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 사업장의 전 직원 검사를 통해 1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 관련 15명, 사업장 관련 12명 등 지금까지 이 관련 클러스터의 누적 확진자는 27명입니다. 이중 6명이 내국인이고 21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두 공간 중 어디가 원발 감염 장소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으며 심층 역학조사 중입니다. 소개해드렸던 두 클러스터에서 처음 양성이 확인된 외국인들은 모두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검사 당시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브리핑 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의 핵심은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방역 강화이지만 유행이 지역 사회로 빠르게 확산될 때에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서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 수집과 세밀한 분석을 통해 방역 정책은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책이 집행되는 속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지역 중심의 분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적 조치의 강도와 방법은 다양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선제검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과 낙인 이슈가 제기되었고, 경기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도 인권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지점을 사회가 놓쳐서도 안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자라고 해도, 미등록 상태의 이주 노동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외국인 감염 확산 문제는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의 방역 과제였습니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일평균 국내 감염 외국인 확진자 수는 약 50.5명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국내 감염 일평균 외국인 확진자 수는 33.0명이었습니다. 전국 대비 65.3%입니다. 3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의 약 3분의 2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되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된 외국인 검사 실적 통계를 봐도
경기도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의 자료는 다른 지역의 결과값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지역마다 당면 현안이 다르고 우선 해결 과제도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행정명령은 종료되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는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상향시켜 두겠습니다. 도는 현재 71개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중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나 산업단지 근접성 높인 장소도 있습니다. 71개 임시 선별검사소 숫자는 전국 총 124개소의 약 57.3%입니다. 시군의 행정력 소진 문제가 여전히 걱정되긴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검사 접근성을 확보해 두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1339번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콜센터로 문의 시 관광공사와의 다자 통화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발생한 확진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수원시 소재 의료기관 종사자 한 명에게서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20일 실시한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진과 간병인 등 76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5일 0시 기준 총 확진자 수는 직원 2명, 환자 3명, 보호자 간병인 2명 등 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92병동과 72병동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43명은 코호트 격리 조치 받았습니다. 이번 코호트 격리는 4월 6일까지 이어지며, 격리 기간 동안 증상 모니터링을 통해 유증상자는 바로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유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의료기관에서의 확산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건강이 취약한 분들이 감염되면서 사망 같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상대적으로 확보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중환자 치료 자원도 빠르게 소모하게 합니다. 다른 공간보다 특별한 주의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료기관들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끊임없이 높은 주의와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많이 지쳐 있기도 합니다. 피로와 소진이 있을 때 실수가 일어나기 쉬운 법입니다. 도는 관내 의료기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철저한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분들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는 책임감 속에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염 사건을 일일이 막아낼 수는 없지만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행의 조기 인지를 위해 선제적 일제 검사 방법을 때로 활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면적인 검사로 해당 영역의 감염 발생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선제 검사에서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업의 대상군에게 위험 인식을 강화시키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입니다. 확진자를 발견하려는 단순한 목적에만 비춰본다면 선제 검사도 시기적으로 늦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발견 방법은 각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유증상자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 책임자가 방역관리자가 되어 모든 직원들의 증상 여부를 매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도는 방역 지침 준수 계도 및 현장 확인 합동 운영반 추진 과정에서 이런 관점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도 브리핑 시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설명하는 자율과 책임의 메시지도 이런 뜻을 담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해석합니다.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유행을 통제해내고자 하는 목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화두 속에서 꾸준히 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진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